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 기반 툴을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에 발표하게 된 사이버 보안학과 문한세입니다. 오늘날 오픈소스는 여러 서비스와 툴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오픈소스 관련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번 학기를 다니면서 디지털 포렌식,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응용 보안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오픈소스 기반 포렌식 툴도 이용해보고 공부를 하며 실습도 해보았는데, 그쪽 분야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오픈소스 발표를 할때 고심 끝에 고르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프트, 두 번째로 어톱시,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인케이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케이스가 이제 제가 썼던 것입니다. CSMC에서 실습할 때 썼던 오픈소스 툴입니다. 그 오픈소스 디지털 포렌식 툴을 소개하기 전에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안할수 없겠죠. 디지털 포렌식이란 핸드폰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전자기기의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고 그 증거물들이 증거 능력을 온전히 낼수 있게끔 하는 특수과학수사기법을 통칭하여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의 핸드폰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여러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증거물을 찾는 것이 분석하여 증거물을 찾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프트입니다. 시프트는 무료이지만 강력한 오픈소스 툴로서 우분투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장 매체가 포맷되거나 파일 시스템이 손상되어 데이터가 없는 파일 복구를 시도하는 기법인 파일 카빙뿐만 아니라 파일 시스템, 기록,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에서 삭제를 했을 때 휴지통으로 들어가죠. 휴지통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휘발성 메모리 또한 분석 가능한 툴입니다. 휘발성 메모리는 역시 말 그대로 휘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삭제될 수 있다는 그런 메모리겠죠. 이미지의 크기, 회전을 불변하는 특징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왼쪽의 두 이미지에서 동일한 부분인 책을 찾아서 매칭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이 이제 왼쪽에 있는 책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또 화질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시프트를 통해서 매칭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미지의 크기도 다르고 책의 회전 방향도 다르고 심지어 다른 물체들이 조금씩 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치되는 부분을 잘 찾아서 매칭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왼쪽 그림은 흑백이라서 좀 칙칙하죠.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칼라 있는 그림을. 오른쪽 그림에서는 왼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차를 매칭해 봤습니다. 차 사진이 회전되었고, 좀더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매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프트 알고리즘은 어떤 순서의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전과 크기 변화에도 적용하여 이미지 매칭할 수 있는 것일까? 시프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스페이스 만들기, DOG, 라는 연산 그런 툴로 가지고 연산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키 포인트들을 찾고 그리고 나쁜 키 포인트들을 제거하면서 좀더 깔끔한 사진으로 만들어 주고요. 키 포인트들의 방향을 할당해 주고 최종적으로 시프트 특징들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시프트 알고리즘을 통한 이미지 매칭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되고 훼손되고 아니면 회전되거나 화질이 흐려지고 하여도 이런 기법을 통해서 매칭시켜서 증거물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고. 자, 시프트였고요. 두 번째로 어톱시입니다. 어톱시 또한 오픈소스 기반 무료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 포렌식 프로그램인 TSK를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의 GUI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윈도우, 리눅스, 맥OS
등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요. 빠른 검색 결과와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의 접근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톱시 도구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용자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이고 간편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명 없이 다음 그림들의 순서에 따라 분석을 진행합니다. 중간중간에 생략된 부분 몇개 있긴 한데 이렇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저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출한 데이터와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톱시에서는 또한 아까 말한 파일 카빙을 통해 비할당 영역에서의 파일 복구를 지원합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삭제된 파일 영역이 다른 데이터로 덮어 씌워지지만 않았다면 복구가 가능하고 덮어 씌워졌는지 안 씌워졌는지 여부는 해당 파일의 사이즈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의 사이즈가 0이면 복구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핸드폰을 초기화하였을 때,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기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어톱시에서 추가적으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통화 기록, 연락처, 문자, 웹 기록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키워드 또한 검색 가능하므로, 고의적으로 핸드폰을 초기화하고 데이터를 삭제했다 하여도 이러한 오픈소스 기반 디지털 포렌식 중의 하나인 어톱시를 통해 복구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이제 CSMC에서 정말 많은 시간 머리를 쓰며 실습해봤던 인케이스입니다. 인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렌식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포렌식적으로 무결성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포렌식 전문가들을 위한 툴입니다. 자, 인케이스는 광범위한 기능을 지원하는 도구인 만큼 확장성과 이런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복잡한 사용법으로 인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고요. 조사관의 충분한 숙련도가 요구되는 툴이기도 합니다. 자, 인케이스를 활용해서 실습했던 예시를 몇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제가 이번 학기 소프트웨어 응용 보안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했던 실습이고요. 인케이스를 활용해서 과제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지만 몇개 제가 가져온 거는 어떠한 기술 유출이나 아니면 마약 거래하는 마약을 했다는 정황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사하는 과제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뭐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겠죠. 그게 인케이스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일단 인케이스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을 일단 많이 이용하는데 데이터 이미지 파일을 넣어서 분석하고 추출을 하여서 거기 안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웹 기록, 아니면 문자나 캘린더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거기서 이제 증거물들을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 인케이스에서 제가 했던 실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있는 이 과제는 반도체 기술을 회사에서 유출했다는 그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티팩트를 추출하고 그 인터넷 히스토리를 분석해서 반도체 유출 정황이 의심되는 정보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이미지를 넣고 추출하고 분석을 해서 나왔던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예시인데 산업 기밀이나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검색 기록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 범인이 반도체 기술을 유출했다는 범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습의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 실습은 이제 마약을 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았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에 있는 내용 아니면 이런 이미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볼수 있고 그 이미지들 속에서 자세히 보시면 가로대나 아니면 전화번호 문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마약에 대한 은어 같은 것들을 여기서 추출해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오픈소스 툴인 제인킨스를 이용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실습이었고요. 네, 가루, 가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약에 관련된 은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 케이스 예시를 말씀드렸고요. 이게 인 케이스라는 게 프로그램이 그 하나당 이제 몇백만 원 하는 고가의 프로그램을 알려져 있어서 CFMC에서밖에 실습하지 못했던 점이 매우 아쉽고, 직접 실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인케이스를 활용하여 실습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와 분석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오픈소스를 이용한 툴과 서비스는 정말 많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픈소스 툴을 소개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사이버 범죄가 이제 고도화되고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서 디지털 포렌식 툴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오픈소스들이 더 개발되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실습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툴은 정말 사용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를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툴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면도 다른 주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툴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 그게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용하기 더 쉬운, 아까 오톱시처럼 접근성이 더 쉬운 이런 오픈소스들을 이용한 뭐툴 같은 것들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